아, 이분이, 파이팅, 와, 약주 몇 잔 하시면요. 진짜 거칠은 야인. 어. 야인이었어요. 진짜 김창현 씨랑 지금 매치 준비하고 있대요. 나오면, 뭐, 사실대로 있는 얘기도 있겠지만, 조금 양념이 조금 더해집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진짜 실제로 있었을 때는, 방구만 꼈던 게, 방송 나가면 똥이 되니까. 그렇죠. 나는 미치겠는 거야. 네. 예전에 안 유명했을 때는 사람들이 그냥 신경도 안 썼어. 그냥 가는데, 김태현 씨가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백화점 갔는데 제 동생, 우리 친척들 다 같이 어. 아주머니 몇십 명이어가지고 그렇게 똥을 싼다며? 아, 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시장 가기 백화점. 백화점에서 그 계산을 안 돼서 아, 신영 씨 왜 이걸 사세요? 기저귀 사셔야죠. 그래서 살기가 조금 힘들어져서. 태현 씨가 그래서 신영 씨 때문에 전박 가면서. 아, 옛날 대학로에 있을 때. 아, 그래요? 천막 같은 거 쳐놓고 있잖아요. 네. 사주 궁합. 근데 심심해서 야 우리 최근에 한번 봐볼래? 그리고 들어갔어요. 네. 저희 둘의 그 태어난 생년월일 넣었잖아요. 네. 누구들이 사귀나?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방송한다는 걸 모르고 그치, 그치, 그치. 사귀나? 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지난 사이입니다. 야 사귀면 큰일 나. 왜? 남자는 나무고 여자는 불이야. 둘이 사귀면 남자 네가 다 죽어. 저도 얼마 전에 사주 카페에서 점을 봤었는데 사주가 선녀 사주래요. 아, 예? 왜? 장군 사주는 남자인데 선녀 사주라고요? 네, 사주가 선녀 사주라고. 그 뭐예요? 남자보다는 여자랑 얘기가 더 잘 통하지 않냐. 맞아. 아니 무슨 선녀가 저렇게 이제 팔에 저렇게 힘줄 이렇게 튀어. 선녀가 몸이 좋아가지고. 어 람보 선녀인가 봐. 만약 옛날에 동화 속에 나온 선녀 저렇게 생겼잖아요. 아무튼한테 맞아주고 있어. 옷을 움직이면 맞아주고 그냥. 김태현은 잔머리로 먹고 삽니다. 세 번째 질문. 예. 프롱쇼 빼고 다 오른쪽이었어요. 예. 저는 진짜 천재 같아요. 아, 잔머리가. 순간순간 잔머리는 되게 순발력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뭐 잔머리는 아니고, 제가 옛날 연기학원 강사했을 때요. 술을 좋아하니까, 그 전날 이제 술을 많이 마신 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목도 잠기고 말하기 싫고. 네. 그럴 때는 이제 교재를 다 집어 넣으라고. 선생님한테. 네.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표정을 짓죠. 이렇게 문서화된 거 가지고는 연기의 참맛을 느낄 수가 없다. 다 집어 넣어라. 지금까지 배웠던 이론적인 거는 다 잊어라. 너희가 살아왔던 얘기를 모노 드라마로 1인당 5분씩 무대 위에서 펼쳐보아라. 편하다. 1번부터 20번까지. 자, 5분씩. 1번부터 스타트. 100분이네. 그러면 밑에는 조명을 끄라 그래요. 네. 제일 뒤에 앉죠. 네, 네. 잡니다. 자, 아이들은 근데 뭔가를 뭐 돋보이고 싶어도 울고 막 억지로 그래요. 난리 나지. 막 우는 소리 들으면 잠깐 깨요. 좋아, 그옥 좋아! 딱 갑니다. 전성계. 전성계. 연기 강사는 본인이 뭔가 이렇게 그 이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이제 대학로에서 이제 공연을 했어요. 네. 네. 2인 극이었는데,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나오는 거였는데. 남자 거기에... 하나, 여자 하나 뭐 하나요? 네? 제목이 혹시 아담과 이브? 아니, 남자 하나, 여자 하나만 나오는 그건 무슨 얘긴. 그 제목이 이제 미친 사랑에 키스하더라고요. 이제 뭐 삼류 작가와 이제 떠돌이 여가수의 사랑을 담은. 보이는데요, 그 내용이? 키스하는 거. 키스 동안? 미친 사랑에 키스하더라고. 둘만 좋았던 거 아닙니까? 또 입술 흔들리네요. 사귀었었죠, 그분이랑? 사귀었네요, 사귀었어요. 그쵸. 자기 여자친구가 데이트하는 거를 나한테 돈 주고 돈 받고. 보게 한 거잖아. 돈 받고. 태현 씨한테 배우고 난 다음에 연기자가 된 분도 있고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 아, 제가 이제 과외를 했어요. 이제 입시반 애들을 못 따르고. 진짜 연기, 와서. 연기? 네, 네. 우리 10명 중에 9명이 대학을 갔어요. 와. 근데 아이들이 대학을 간 이유가 뭐냐면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 다 자랐거든요. 네. 그럼 나중에는 뭘 시켜도 사투리로 연기를 해요. 저한테 배워가지고. 선생님이 로미오도 사투리 쓰고, 햄릿도 사투리 쓰고, 자기소개하고, 이제 이럴 때는 표준어를 쓰다가, 연기를 사투리로 하니까 색다른 맛이 있다고 해서 합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낼 때 애들한테 대학교, 지망하는 대학교 교과를 외워서 보냈어요. 이 학교에 꼭 오고 싶습니다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 교과를 외워가서 이게 이 학교 교과입니다. 네. 뭐 이런 데 점수를 많이 땄어요. 그 잔머리가. 아유. 근데 지금 뭐 그때가 2002년도였으니까 6, 7년 지난 것 같은데 지금 다 뭐 그냥 직장인으로. 직장인으로. 연기과 가서. 가끔 요즘에도 만나요. 친했거든요. 요즘에도 만나면 뭐 대리님이 괴롭힌다 뭐 이런 얘기하고.
스승이랑 사주는 거죠. 네. 자, 열차가 들어옵니다. 다음은 전현무. 전현무. 지금 질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현무는 립상. 립상입니다. 아, 미리 즐기시네요. 아, 본인은 박자에 맞게. 네. 네. 전현무는 9시 뉴스. 9시 뉴스보다 예능이 더 좋습니다. 어차피 못하니까요. 예. 전현무는 용. 용 됐습니다. 용인가요? 전현무 씨도. 자, 올라와 주세요. 야, 짧고 굵네. 자, 우리 전현무 아나운서. 아, 정말 어디 가서 정말 이런 질문을 받아보겠습니까? 네. 자, 우리 귀염둥이 신남매 잘했죠? 네. 자, 줄 수 있는 게. 새거다. 이 귀여움밖에 없다. 귀여움. 질문 저거 주세요. 저거 질문 주세요. 아우 귀여워. 노래 부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떨리네요. 네, 그래서 그런가요? 원곡이 어떤 노래였지? 원곡 한번 들려주세요. 자, 줄 수 있는 게 이 귀여움밖에 없다. 문제 주세요. 주세요. 이쪽에서 나오기로 했거든요. 네. 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도. 신영 씨가 이렇게 주세요 이럴 때는 이제 귀여운 느낌인데 현민 씨가 이렇게 하는 조금 약간 느낌이에요. 내 다른 내나 아닙니까? 자, 어쨌든 첫 번째 질문. 전현무는 육상입니다. 네, 바로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만들겠지죠? 골든벨 코너를 차려와가지고 밉상 짓을 좀 많이 하는 게 아닌지. 처음에 첫 녹화했을 때 그냥 제가 의도치 않게 밉상이 된 거잖아요. 네. 저는 잘해보겠다고 했는데 출연자들이 기분 나빠하고 진짜 제작진도 고민했을 거예요. 얘를 뭐 한 달 만에 갈 순 없고 네. 안고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지내보니까 약간 밉상기가 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를 이제 밉상으로 좀 승화시켰군요. 네. 아니 그냥 못 보신 이제. 분들을 위해서 그 오프닝부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뭐 있잖아요. 오프닝부터 있어요? 네. 본인이 있어요. 직접 만들었고 진짜로요? 전현무의 밉상 질문! 깜찍한 맴매할 거야. 자, 그 이전 얘기만 생각나는 코너죠. 여러분들의 안티 팬들에게는 무아무아 내 멋대로 질문하는 전현무의 밉상 질문. 잘합니다. 자, 이번 질문은 탁재훈 씨에게. 아, 정말 이번에는 뭐 예능인에서 배우로서 정말 성공을 많이 하셨습니다. 공주가 돌아왔다라는 네, 아주 성공적으로 네네 네, 고맙습니다. 본인은 선동여왕 봤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런 질문. 야, 진짜 미쳤다. 저도 선동여왕 즐겨봅니다. 이렇게 막 와. 오늘 재밌는 거 아니야? 오늘 재밌는 내용인가? 우리 이수근 씨도 한번 해주세요. 네. 네. 한번 돕시다. 한번 없을 거예요. 역시 탁재훈 씨가 뭐 준비한 거 아니시죠? 그죠? 좀 더 심혈을 기울였을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은 기계라고. 대본 입력 된 대로만 됩니다. 생각나면 제가 아직 땀나기 시작하셨어요. 립사 질문 중에 가장 본인이 생각해도 정말 좋겠던 거. 그 이경실 씨. 이경실 씨한테? 한테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하셨는데요? 이경실 씨. 정말 개그계 대모답게 정말로 안목이 뛰어나십니다. 그 이경실 씨가 점 찍은 후배들이 다 잘 되고 있어요. 김태현 씨, 김신영 씨 등등. 네네. 너나 잘하세요.